예, 이번 에피소드는 제6장입니다. 6장의 Day Night와 Night Night, Day Night, Not과 밤이에요. 낮에 Night인 사람과 밤에 Night인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Night와 Neve의 섬 에 대해서는 나중 이어지는 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쪽 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섬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어지는 장에서, 나중 장에서. 그동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니까, 똑같이 이상한 장소인데 서브테레나, 서브트레니아라고 불리는 똑같이 이상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니까, 완전히 지하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낮 동안에 빛을, 낮 동안의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계나 요 워치, 클락도 시계고 워치도 시계입니다만, 주로 이건 벽에 걸려 있는 시계고 손목 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어떤 시간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시간에 대한 아주 비상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낮인지 밤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각각의 주민들은 두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 나이트이거나 나이트 나이트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데이 나이트는 낮 동안의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밤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 나이트는 반대로 밤에 진실을 얘기하고 낮 동안에는 거짓말을 해요. 그죠? 주민들은 이 두 타입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도시로의 방문객들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단 말이겠죠? 그런데 물론 그들은 어떤 시간을 알 수 있는 물건들도 그들이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그죠? 이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디소렌티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is bound to 뭐뭐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며칠 지나서 그는 모든 감각,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에 대한 감각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희는 누구죠? 희는 이 이상한 도시를 방문한 사람이겠죠. 네, 방문자입니다. 방문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퍼즐부터 같이 보나 보겠습니다. 몇 개의 질문이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며칠 뒤에 여러분들이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죠? 어느 한 시쯤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를 알고 싶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주민들 중에 한 명을 만났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질문들을 하도록 허용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답이 yes이거나 no인 그런 질문들만 물어볼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낮인지 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들의 숫자, 최소한의 숫자는 몇 개입니까, 이 말이에요. 자, 몇 개를 물어봐야지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때는 일단 노트를 하겠습니다. 전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you know he 또는 she is 그러니까 whether 여러분이 물어보는 대상이에요. 물어보는 대사람이 day night 인지 not or not, day night 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질문은 뭐죠? 간단하죠. 뭐라고 물으면 되나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죠? 지금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is it day? 이렇게 하면 되겠네. is day? 지금이 낮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day night라는 사람이 yes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낮이 맞고 no라고 얘기하면은 day night가 no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 하나의 질문만으로 어떨까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데이 그가 만약에 데이 나이트인지 아닌지, 일단 상대방이 데이 나이트인지 or 나이트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나이트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is it day?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yes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게 day가 되나요? 밤인데 이 사람이 yes라고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밤에는 거짓말 하니까. 반대로 night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yes라고 하게 되면은 night가 yes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이 사람 항상 밤에만 잠을 얘기하고, 그죠? 이 사람은 낮에만 잠을 얘기하죠. 이 사람이 yes라고 대답을 한 것이 day 중이면은 그러면은 day가 맞고 낮에만 얘기하니까, 그죠? 만약 밤이라고 하면은 밤에 yes라고 얘기했다면은 이거는 day가 아니라 밤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is it day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겠네요. 다른 질문이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죠, 그죠? 퍼즐이에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쉽게 찾았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참 고민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물어보면 되나요? 이게 정답이죠. Are you day night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day night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볼까요? 첫째부터 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yes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그렇게보다는 day night DK라고 하겠습니다. DK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DK이고 and day 라고 하면은 대답은 yes가 나오겠죠? 그죠? Are you day night? 물어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night이고 and day인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night는 낮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day night라고 얘기하겠죠, 자기가? 또 역시 yes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DK이고 잠깐지 이번엔 나이트로 가정해 볼게요. 나이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DK 데이 나이트이고 지금 시점이 나이트입니다. 나이트 나이니까 당신은 데이 나이트 제가 저 말을 잘못 적었네요. K NIJHT 나이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라 대답하지 이 사람은? no로 대답해야겠죠. 그죠? 마찬가지 DK이고 NK이고 나이트이다. 그러면은 뭐라 대답하죠? 이 사람은 밤에는 참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말을 하니까 no.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니까 no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day night이든 night night이든 상관없이 day면은 다 yes라는 답이 나오고 night면은 no라는 답이 나옵니다.